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 자신을 자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대자석이든 말굽자석이든 어떤 자석이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자석과 차이가 있다면 단순히 철과 쇠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석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석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그리고 이 자석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과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이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싶은 고급 자동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고급 자동차라 평소 길에서 잘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차를 꼭 타고 싶다는 생각에 온통 머릿속에는 그 자동차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유독 그 자동차가 많이 보였던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그 고급 자동차를 생각했고 그 생각이 그 자동차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그 자동차들이 많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어떤 나쁜 일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일이나 절망적인 일들을 계속 떠올리면 그런 생각이 점점 나에게 와서 더 많은 그와 관련된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와 관련된 생각들을 더 많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원하지 않는 것은 끌어당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든 좋지 않은 생각이든 가리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 결과 내 인생에서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일만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 아사라프는 우리의 생각에도 주파수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특정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주파수 파장이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방출된 주파수는 그 주파수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끌어오게 됩니다. 주파수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빨강색 물건이 얼마나 있나요? 한 개? 두 개? 혹은 내 방에는 빨강색이 없다고요? 지금부터 눈을 감고 빨강색을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을 온통 빨간색으로 채우고 오로지 빨강만 떠올리는 겁니다. 1분 동안 눈을 감고 빨강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 눈을 뜨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빨강색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수많은 빨강색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빨강을 생각해서 주파수를 내보냈고 주파수는 빨강을 찾아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빨강만 가능할까요? 파랑은요? 초록은요? 돈은 안 될까요? 멋진 이성친구는요? 생각의 주파수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간단한 걸 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존 아사라프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좋다는 말보다 싫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오늘은 짜장면을 먹기 싫어. 오늘은 일하기 싫어.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집중하고 행동합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결국 우리 삶에 나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그 대상에 응답합니다. 지금부터 안빨강을 떠올려 보세요. 빨강색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긍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냐가 아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빚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 이 빚이 얼른 없어졌으면 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난 통장에 넉넉한 여유 자금이 있어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빚이 없어졌으면 하고 생각하면 빚이 생각나게 되고 결국 더 많은 빚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통장에 잔고가 넘쳐나서 계속 쌓이는 모습을 떠올려야 빚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 법칙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게 돌려줄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에게 그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뭔가에 대해 불평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더 많은 불평할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내 생각대로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깨닫고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했는걸? 어쩌지? 하지만 이 생각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은 오직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이런 생각을 안 했다면 그게 현실이 되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쁜 생각들을 모두 좋은 생각으로 지워버릴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생각의 힘은 나쁜 생각보다 10배나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